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LG화학과 S-OIL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신영증권의 이지연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LG화학과 S-OIL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LG화학부터 전화 알아보죠. 사업 내용 어떻습니까? 네, LG화학은 기본적으로 NCC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업체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에서 80% 대부분은 이제 화학 쪽 이익이 차지하고 있고, 전지가 15%, 첨단 소재가 5%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파마농과 생명과학 이익은 워낙 1% 내외로 적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업 그 사업에서는 고부가 제품 위주로 1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게 다른 화학업체 대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지 관련 실적 비중은 아직 낮지만 사실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납사 가격 상승으로 지금 범용 위주의 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안 좋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에 개선될 수 있는 시점 언제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러우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오늘 뭐 110불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유틸리티 비용이 상승하면서 국내 화학업체, 즉 NCC 업체들의 경쟁력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가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었던 증설 물량이 본격적으로 좀 출하가 되고 있고요. 연간 그 에틸렌 기준으로 수요 증분이 800만 톤 정도 되고 있다면 올해 에틸렌 증설 물량이 1200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증설 물량이 다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공급 물량이 워낙 많고 유틸리티 비용도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화학업체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감안을 해보면 올해는 전년 대비 감익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설 물량 소화가 가능한 22년 하반기부터는 스프레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지 부분에서 이 중대형 전지와 그 원통형 전지의 사용처와 이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그 LG화학에서 중대형 전지는 주로 이제 자동차용 전기차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는 IT 기기, 뭐 핸드폰 전동 공구 이런 쪽에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테슬라 전기차의 그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지 부분 전체 이익 기여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이점은 원통형 전지가 그 중대형 전지 대비 R&D 이런 비용들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저가의 전기차에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단점은 가격이 싼 만큼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중대형 전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실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상반기에도 반도체 칩 쇼티지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신차 판매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러우 사태로 인해서 커머디티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판가 정가가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동되는 소재도 있지만 비연동되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 부분에서 다소 하락할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리고 그 GM 리콜 물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판매 물량도 조금 저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판가 정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칩 쇼티지에 대한 어떤 이런 요소들도 좀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 이후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이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신약 사업 이렇게 매년 4에서 5조 원 정도 캐펙스 지출을 발표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성장 그 투자를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2025년도에 이 3대 신성장 동력에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사이클 친환경 소재가 3조 원이고요. 양극재 분리막 CNT 등을 포함한 2차 전지 소재에 6조 원, 그리고 제약 사업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6조 원을 가장 크기 때문에 LG화학은 향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공급하는 2차 전지 소재 내재화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분리막 양극재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소재 사업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 캐펙스를 많이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대 신성장 동력이 이제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지 부분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주가 반등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 실적은 21년도 작년 너무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YOY로 가닉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다른 화학업체 대비로서는 스페셜티 제품이 많기 때문에 우월한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 그리고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LG화학은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요. S-OIL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IL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나리오별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너우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유 및 가스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우 사태가 종료가 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유가에 따른 정유 실적이 호조를 볼 것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OIL에 대해서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를 했고요. EU도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또 정제 마진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2050년 넷제로 강화 움직임 때문에 글로벌 오일 메이저 업체들이 캐펙스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가가 예상되고 정유 제품도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유 부문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유가가 급등하면서 OPEC 증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과거에 근데 유가가 60불에서 지금 110불까지 코로나 이후에 2년 정도 시간에 거쳐서 가격대가 올라왔고요. 이 100불 때까지 어떻게 보면 힘겹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산을 하면서 가격을 다시 낮출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도 글로벌로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0불이 한동안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란과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뭐 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PEC도 한동안 오늘도 뭐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산을 크게 늘릴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OPEC은 증산을 크게 늘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1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재고 평가 이익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분기에는 그 유가 상승폭이 1분기 대비로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1분기 그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자체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상반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고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도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